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짜님들.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에 주행하려고 하면 대발이 채널을 구독해주고 계시는 짜님들 뿐만 아니라 초보 운전자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차선 변경하려고 하다 보면 좌우 창문과 사이드미러에 맺혀져 있는 빗방울로 인해서 주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비오는 날 야간에 운전할 때에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라이트, 전조등을 켜놓고 달리지 않는 검은색 차량들은 쉽게 구분하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 시간에 대발이가 비오는 날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 제품 만든 제조회사와 대발이랑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 네,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많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만 드리고 회원님들에게 맞는 제품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맺혀져 있는 빗방울, 그리고 창문에 맺혀져 있는 빗방울, 물론 창문을 내렸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일부 빗방울이 제거되기도 하지만, 맺혀져 있는 사이드미러에 빗방울 제거하기 위해서 휴지나 아니면 걸레를 사용해서 닦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있죠. 운전석은 가까우니까 운전자가 닦으면 되지만 조수석은 멀기 때문에 닦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시면 사이드미러에 성에 제거하는 열선이 들어가 있는 옵션이 있는 차량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차량들은 대발이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능들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없어도 손쉽게 비오는 날 주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주행하실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떠한 제품을 어떻게 보여드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님들, 영상 속에 보여지는 창문에 그리고 사이드미러에 맺혀져 있는 빗방울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뿌리기 전과 뿌리고 나서 보다 좀 더 빗방울이 덜 맺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성의 제거, 김서림 방지하는 그러한 옵션들이 없는 차량에는 이렇게 제품을 구매해서 뿌려주시고 주행하시는데 조금이라도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으로 보셔도 확연하게 대발이는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짜님들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고 안전운전 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이었습니다.